여러분들 조개 좀 감사드리고요. 이광이 나 뭐라 드셨는데요. 대포리는 제가 또 술을 많이 못 먹어가지고 솔직히 나 지코 형님이랑 단둘이서 이제 먹고 싶긴 해. 왜냐면 나도 지코 형님 좋아하고 재밌으니까 서로 말하면 재밌어. 내가 극딜하고 한 번씩 지코 형님이 나 웃겨주고. 근데 이제 개인 방송 하려고 왔어요. 또 지혜도 좀 그렇고. 요즘 합방한다고 너무 소리를 많이 듣잖아. 나 요즘 방송 존나 열심히 하잖아요. 합방한다고 너무 지랄들 하길래 너무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아 요즘 메르스 때문에 아니 메르스 때문에 워낙 또 말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손을 좀 씻으라고. 나는 진짜 이런 거 안 씻어도 돼. 왜냐면 나 진짜 면역성이 진짜 뛰어나요. 나 진짜 원래 이런 거 안 씻어. 야 심지어 오늘 김희철 만나는데 양치질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저 메이크업도 안 하고 얼굴도 안 씻고 그렇게 갔다니까요. 나 원래 잘 안 씻어. 태생이 좀 안 씻어. 아 근데 김희철 존나 잘생겼더라 확실히. 어머니가 메르스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세요. 야 솔직히 그것도 면역성 약한 사람만 이제 걸리면 막 진짜 위험한 상태로 되는 거지. 그 다 죽는 건 아니야. 야 뒷불이 안 껴준 게 아니야. 내가 그냥 안 간다 그랬어요. 어? 그리고 그 김희철 형님께서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철구 형님 다음에 꼭 뵙고 싶습니다. 다음에 꼭 술 한잔 하시죠. 이렇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날 진정하니까 저한테 진짜 그런 말 했어요. 의상이 아니야! 잘생겼다! 의상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김희철이 형님이니까 지코 형님 방송 봤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내 맥주 내 옛날 다른 플랫폼 시절 때 제가 존나 막걸리 먹고 소주 먹고 이상한 자리 취한 그것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놈 나의 팬이에요. 그냥 나이가 많은 늙은 새끼가 옆에 있으니까 이제 체면을 좀 올려줘야겠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코인이 팬이야 그런 거고 이제 결론적으로 내 방송만 많이 보는 철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씨발 인정? 뉴스들이 그만 쳐라. 밥 먹는 게 뉴스들이 그만 쳐라. 밥만 떨어진다. 씨발 새끼야. 알겠나? 와! 아! 김우지. 와 우리 가리. 야 카리야 와 씨발 너 왜 그러냐. 야 카리야 원하는 거 말해라 다 들어줄게 씨발. 카리야 씨발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 이 개새끼야.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 카리야 말해라. 카리야 말해라. 메르스 새끼라 하지 마세요. 네? 도시락을 뒤로 던지라고요? 밥 처먹자 밥 좀 먹자 제발 밥 좀 먹자 이 개새끼야 나 배고프다. 밥은 좀 달려줘. 어? 도시락 뒤로 던지라고? 아니 배고프다고 도시락만 살려주라 제발. 카리야 도시락만 좀 살려주라 제발 부탁할게. 너랑 나랑 이런 사이가 아니었잖아. 야 도시락은 살려주라고. 도시락은 살려주라고. 뭐라고? 이광 흉실 블랙 넣자. 그거 나 어 지킬게. 야 이광 오늘 나 이강이 진짜 나 그 디스했어요? 나 그거 지킬게. 무조건 지킬게. 씨발 무조건 지킨다. 이거 도시락은 살려줘라. 형 부탁할게. 제발 부탁한다. 씨발 바로 무릎 꿇는다. 부탁한다. 도시락은 안 된다. 밥은 먹어야 된다. 개새끼야 배고프다. 밥은 먹어야 된다. 밥은 먹어야 된다. 부탁한다. 실드 없나요? 실드 없나요? 야 밥은 먹자 제발 부탁 좀 할게. 밥은 먹자 카리야. 밥은 먹을게. 밥은 먹을게. 인정? 오케이 인정. 끝났어요. 자 감사합니다 우리 카리 형님. 와 100개 머레 형님. 형님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말씀해 주십시오. 머레 형님 이왕 버려? 뭐래 키키키. 와 100개 또 찍고 쪼개고 있습니다. 저분께서 진정한 팬이십니다. 아무거나 안 해도 되죠. 감사합니다 형님. 저 형님은 그냥 도신 거예요. 뭐라고요?
머리 기강이 버려. 아, 우리 기강이 버릴게요. 진짜 버릴게요. 아, 우리 또 노고메 형님 백국의 팬그룹까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노고메 형님 중계방에서 백국에 감사드리고요. 아이, 아주 좋아요. 정말 좋아요.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백국에 감사드리고요. 기강이 형님 진짜 버릴게요. 이제 더 이상 합방 없습니다. 진짜 이거 약속 지킬게요. 기강이 버립니다. 더 이상 합방 없습니다. 나도 이제 솔직히 욕 많이 먹고 씨발 나도 이제 버리겠습니다. 민심을 따르겠습니다. 씨발 민심을 따르겠습니다. 인정. 한계 팬그룹까지 감사드리고요. 무인도는 못 버립니다. 야 그거는 짜여져 있는 거야. 그것까지만 해줘. 이가족으로 그것까지만 해줘. 야 이미 그거 돼 있는 거예요. 야 그것까지만 해줘. 그건 이미 배평도 다 해놨고 그것까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만 하면 진짜 안 할게요.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거는 무인도 이제 비글적끼리 간다 그랬는데 그거 한 번 하시면 더 이상 합방은 없습니다. 진짜로요. 그것까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거기서 이왕 돈 낚을게요. 진짜 현실 극딜 할게요. 진짜 완전히 걔 멘탈 나가게 오지게 갈게요. 오지게 팬클럽까지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각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상상하시는 그 이상의 드립을 보여드릴게요. 존나 갈게요. 러브앤머니는 기강형이라 안 하는데요. 한계 팬클럽까지 감사드립니다. 곰팡이보다 더럽게 생겼다고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개 씨발. 응? 무슨 도망? 무슨 도망? 무슨 도망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얘들아, 나 진짜 고민이 많다. 진짜 어떤 고민인 줄 아나? 씨발! 내 이름으로 나가는 내 공식방송이 나오는데, 진짜 많이 부담감이 심해. 응? 나는 솔직히 그 운영자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 최근인 정도면 4만 5만은 찍어야 되겠죠? 그런데 머리 끄적끄적 씨발거리면서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찍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진짜 부담이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면 공지방송이 나가는 것처럼 내일은 내가 메인 MC, 내가 기획한 그런 컨텐츠라가지고 진짜 실민이 완전히 걱정이 많이 돼요. 괜히 수익 존망하면 이제 내가 욕을 먹기 때문에 에이 2만은 심합니다. 3만 4만 3만에서 4만 사이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최고 시청자. 근데 만약에 진짜로 이런 일 없겠지만 5만은 찍는다 그러면 10대박이 나는 거죠. 2만은 내밥니다. 아니 무슨 2만이라 쓰야하십니까. 2만은 그냥 11시 때 밥만 처먹어도 2만 나옵니다. 개새끼야. 2만은 제가 맨날 찍는 숫자고요. 공식방송이고 홍보도 다 때려주는데 에? 3만 4만 정도는 해야죠. 아 밥 처먹는데 백국에 밥 먹는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백구의 감사 누가 샀죠 근데요? 잠시만요. 한계 팬그룹까지 감사드리고요. 우리 카리가 또 샀네. 야 카리야 너 일단은 그 한번 민심 재판으로 너가 떨어졌잖아. 너도 이제 정신 좀 차려야 돼. 응? 너가 요즘 너무 나댄다는 소리 있어. 어? 너 조만간 또 이제 고매 잘릴 위기다. 그래가 너 너무 나대면 안 돼. 근데 지금 이렇게 별풍선 쏘는 거는 아주 왔다다. 그러니까 천 개만 더 쏴봐. 카리야. 카리야. 카리야.
네, 해자 도시락입니다. 역시 도시락은 해자죠. 해자 도시락이 이거 진짜 싸요. 여기에 무도 있고 소세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불고기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볶음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떡갈비. 이게 바로 떡갈비입니다. 여러분들 떡갈비 존나 맛있어요. 뭐라고? 리액션 창렬형 매니저 좀 주세요. 녹화 떠야 돼요. 개 씨발 새끼가 이거 미쳤나 이게 씨발 형이. 형님들 출전 좀 찍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김민혁 스포된 거 여자 케이스는 괜찮죠. 민영 씨가 이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 외로워요. 요새 외로워요. 남자가 생기고 싶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솔로인지 3년 됐어요. 솔로인지 3년. 솔로인지 3년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 원래 여자 캐스트를 공개 안 하라 그랬어요. 이제 뭐 공개 안 하면 누가 나오지? 누가 나오지? 그러면서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기대를 하면 이제 밑에부터 쫙 해주면서 김민영이다! 이렇게 되는데 스포를 때려봐라 가지고 씨발 이거 다 망했어요. 남자친구 없어요 김민정씨. 아 젓가락을 뒤로 먹고 있었네. 야 모든 남자 여자가 이성한테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딨어. 너 완전히 돌대가리세요? 그런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단지 나처럼 이래 미친 새끼 이래 미친 새끼 그런 새끼들은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솔직히 방송만 생각하잖아요. 어? 그러면 여자한테 관심도 못 주고 그 다음에 솔로일 수밖에 없어. 하지만 난 다릅니다. 저는 방송에 미쳤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데 민혁씨도 요새 많이 외로울 거예요. 디포리는 제가 그냥 기회 때문에도 그렇고 술도 못 먹고 요즘 합방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욕처먹어가지고 안 했습니다. 일 좀 부탁드릴게요. 왜요? 디포리 기대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나 와 100개 감사드립니다. 나는 젠더다 형님. 형님 감사드립니다. 중계방에서 100개 도셨는데 원하는 거 벌칙 같은 거 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0개 감사드리고요. 한 개 쏘시고 닉네임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바로 이제 지프리 때 태어놓으면 방송을 못 키죠. 니들은 뭐 대가리가 없으세요? 연예인들이 얼마나 사생활이 중요한데 그거는 방송이 재울 줄 알려가 돼요? 이거 아프리카 팀인데요? 술 한잔 같이 먹어요. 먹겠어요? 니들 왜 이렇게 대가리가 없어요? 태연이 나온다고 한 것은 방송을 안 킨다는 그런 겁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미친 새끼는 6시간에 밥을 3끼나 처먹냐? 야, 이 개새끼야. 너는 그러면 씨발놈아 하루에 몇 끼 처먹냐? 새끼 아니에요. 아침, 점심, 저녁. 새끼 완전 돌대가리세요. 나는 방송 때문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몰아서 다 처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몇 살 왜 이렇게 빠졌냐고요? 떼떼떼떼떼 이거 한번 보세요. 야 태영 왔다고? 그렇다고 진짜 태영 왔습니까? 뭐야 진짜 왔습니까? 뭐야 왜 태영 왔다고? 안 왔잖아 이 개새끼. 죄송합니다. 아 제가 좀 태연님의 말을 들으면 약간 좀 흥분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저희 이상형입니다. 안 왔잖아 이 개새끼들아 이 반년들아 안 왔잖아요. 와 한기 감사드리고 와 우리 2등님께서 주개나에서 100개를 터뜨렸습니다. 방귀 김우띠 와우 죽여주는 배풍선입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100개
Take it up. 아, 감사드립니다. 형님, 원하는 벌칙 같은 거 있으시면, 바로 닉네임을 바꾸신 다음에, 배부자 항의를 주시면, 바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백기 감사합니다. 왕조예요. 야, 태연 옆에서, 이거 하면 개쩔지. 태연이 옆에 있다. 태연이 씨발 옆에 있다. 그러면, 태연님,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이거 나오죠. 예? 개꿀잼 나오죠. 근데 태연님께서 방송 안 하실걸요? 예? 야, 근데 연예인들도 진짜 아프리카 많이 봐. 시아 중수님도 와 100개 또 누군가요? 와, 스틸 곽장가. 와, 우리 곽한구 형님. 야, 나 오늘 전보라면 그거 먹었잖아, 보신 분. 야, 곽한구 형님 진짜 잘 먹더라. 내가 전보라면 그거 성공 못했는데 곽한구 형님은 거기서 성공을 했었어요. 와, 우리 각하우 형 100개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하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았어, 무인도에 쳐 버릴게. 아니지, 기가 아니면 무인도에 버리면 안 되지. 바다에 그냥 버려야 돼요. 배를 탄 다음에 그 다음에 기가 형 저거 뭐야? 뭐 하면 바로 팍 밀어버려야 됩니다. 바다에 버릴게요. 아시겠죠? 인정? 인정. 차단하고요. 꺼져요. 아, 또 중계방에서 아주 깔끔하고 야무딱진 배부천 100개. 좋습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씨밤만 개떼기야. 고맙습니다. 100개 원하는 거 있으시면 이제 닉네임을 바꿔가지고 한 개 쏘시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야, 신용제 가야 돼. 6월 며칠에 7일. 뭐야, 나 그럼 방송 못하는데. 7일 일요일. 야, 씨바나 젖됐다 얘들아. 큰 그림을 만들려면 일요일 쉬어야 된다. 인정? 다들 인정하세요. 인정하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을 만들겠습니다. 신용재 6월 7일날 수원의 콘서트 하는 나를 초청을 했어요. 진짜 초청을 했어. 어? 6월 7일 신용재 콘서트 나를 볼 분들은 신용재 콘서트에서 만납시다. 예? 만납시다. 근데 지금 잘못하면 내가 거기 나갔어요. 근데 이제 신용재 말고 나한테 다 몰렸어요. 와, 최고다! 이랬는데 신용재 팬사인을 합니다. 근데 나는 그냥 서 있는데 최고다! 최고님 사인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신용재 완전히 듬뿍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소리인가요? 안 디모띠. What the fuck? 사육당한 호버비 형님, 사육을 당하셨습니까? 저도 꿈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꿈이 여자한테 사육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 서로 맞습니다. 오지게 지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백국에 감사드립니다. 김우띠 고맙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와, 우리 벌써 1년 랩. 그럼 바로 가야죠. 아주 바로 가야죠. 씨바, 벌써 1년 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랩을 듣고 싶었어요, 중계방 형님. 아, 그러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 달라고? 알았어, 매니저 드릴게요. 자, 매니저 들었습니다. 자, 일단 바로 하도록 할게요. 자, 저분이 원하시는 거는 별풍선. 나보고 벌써 1년 내달라. 18개 감사합니다. 바로 벌써 1년 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착. 야, 랩 쩔지. 야, 이거나 먹으세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1, 2, 1, 2. 1, 2, 1, 2. 잘 들리십니까? 1, 2, 1, 2. Check it out, move it now. 1, 2, 1, 2, 1, 2, 1, 2. Check it out. 1, 2, 1, 2. Check it out. 1, 2, 1, 2. 들어갑니다. Check it up. 자, 들어가겠습니다. 11개 감사드리고요. 왕조 데리고 살아라고요? 차라리 그냥 강아지랑 살라 그러십시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Check it up, move it now. Check it up, move it now. 개소리, 잡소리, 씹소리, 꺼져버려요. 젠틀아, 왜?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치열.
나를 능가하는 벌써 1년의 랩 잘 들어봐 check it up. 야우 오케이 motherfucker I'm soldier. 오케이 여기는 나의 무대 마치 장미란의 무게. 야우 처음이라 그래 며칠 뒤엔 괜찮아져. 나는 너의 말은 순전히 믿어보려 노력한 절도 1년 그리고 2년 지나가던 너의 그리움만 다시 그려 애써 지우려 해도 우리 인연 세가나 너무 늦어버린 기억 사랑하기엔 너무 어린 나여 기회 아픈 동안 쉽게 잊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세월의 흐름은 흐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와 함께 걸었던 작은 공간 둘이 함께 걸었던 거리 두 마리 카페 네가 가장 좋아하던 아이스베리 너의 맘이 떠난건 뭐니 아직 기억에 남아있는 뭐니 널 향한 나의 맘 아니 모르니 모르는 척하는 거니 그게 많이 이게 뭐니 아직까지 그리는 것처럼 모르니 Yo Jackies huh? 내 랩을 들어봐 마치 듣보잡들과는 달라 너희들은 탈락 그냥 배탈라 Motherfucker I'm soldier 나는 루저가 아니야 마치 그냥 나는 딴따라 루저가 아닌 무적 Yo Jackies 나 엄청난 라인 개쩔었죠? 시발 라인 개쩔, 삼은절 라인 개쩔었죠? 루저, 무저, 그 다음에 나는, 그 다음 뭐였지? 몰라, 지발년아.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백기 감사드리고요. 자, 백기 감사드리고요. 자, 이게 뭔 억지 라임이에요? 시발 새끼들아, 이게 뭐 억지 라임이에요? 억지 라임이 아니라 이게 바로 삼은절 라임입니다. 가장 랩할 때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뭐 긴장, 김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긴장, 김장 다음으로 나오는 그 라임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맞춰보겠습니다. 긴장,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김장 잘 담궈, 하지만 나는 술을 따로 빈잔. 예, 어째기러 존나 쩔죠? 이렇게 라임을 맞추는 게 진짜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콜라 좀 먹어야지. 아, 그만 좀 안 돼. 와! 김오띠. 와, 감사드립니다. 절설이 형님. 원하시는 거 있습니까? 우리도 원하시는 거 있습니까? 씨바. 우리 절설이 형님 원하시는 거 바로바로 말씀드려야죠. 와! 또 별풍선 배, 매주 힘든데 미안합니다. 자, 원하는 거 있습니까, 씨바? 원하는 거 있었으면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말씀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200개. 정말로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노래 시청곡이요. 자, 말씀하세요. 노래 시청곡이 뭡니까? 노래 시청곡이 뭡니까? 저 가수입니다. 자, 말씀하십시오. 자,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신청곡 들어갑니다. 자, 신청곡 들어갑니다. 자, 무슨 노래라고요? 자,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신청곡 어디 갔어요? 타이거 JK, 알겠습니다. 오제 가겠습니다. 자, 신청곡 200개 신청곡. 타이거 JK 레셋 리셋. 자, 가도록 할게요. 자, 감사드리고 여러분 출전 좀 찍어주시고요. 잠시만요. 에코 나오나 들어봐주세요. 자, 에코 나오죠? 신청곡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신청곡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신청곡 바로 들어갑니다. 아! 와! 바로 실드포! 형님, 원하는 게 씨바 뭡니까? 형님, 원하는 게 씨발 뭡니까? 원하는 게 뭡니까? 원하는 거를 말하십시오. 바로 들어가, 와! 워터파크 갑시다! 워터파크 갑시다. 알겠습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워터파크 갑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출전과 직접 자기 좀 해주세요. 야, 수치 물물 부를게요. 자, 끝났어요. 자, 야, 솔직히 보면 제가 또 오지게 부르죠. 자, 워터파크 끝났고요. 싸, 싸리, 빵빵, 싸리, 빵빵빵. 싸리, 빠리, 빵빵빵. 쏘리. 아니, 뭐가 창렬입니까? 워터파크 했잖아요. 집에 물 풀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왜 그러십니까? 절단이들 하십시오. 아, 진짜 짜증나게요. 자, 이 노래는 들었어요. 개쩌는에 들어갑니다. 사랑의 지이고 사랑의 아파마. 내가 그러면 이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갑니다. 저기로. 알겠지. 이제. 이제. 예. Yeah. 오케이. Okay. 야. 사랑의 아파봤어. 그녀를 만난 건 마치 1년 전 나에게 꿈 같은 단비를 내렸어. 첫눈에 반해 꼬리네 결혼 아 결혼의 꼬리네지. 그리고선 얼굴은 너무 이뻐 이뻐를처럼 말했던만 오늘도 정말 너를 사랑해. 내 맘 안에 너를 담아두고 싶어. 내 사랑은 마치 내 심장에 시퍼 센트만 발휘하면 오늘도 애교가 되지. 그리고선 너에게 오늘도 애기처럼 기저귀를 채워줄 순 없지만 오늘도 왜부러 너 같은 애들을 또 사랑한 말이야. 어. 아 씨발 내 개쩔었는데 아 개쩔었는데 아 씨발 지혜한테 세레머니도 날렸습니다. 자, 탑플레이드 고고. 자, 여러분들, 너무 지금 많은 지금 리액션을 원하시는데, 탑플레이드 고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철블레이드입니다. 일단은 명칭이 틀렸기 때문에 바로 멀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0개 감사드리고요. 그거는 탑플레이드가 아니라 철블레이드입니다. 이 빠가사리 새끼야. 자, 일단은 저번 일단 리액션 하겠고요.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내 콜라 먹어야지. 얘들아 탐방 좀 가자. 이가 또 높아돌린다고? 아 이거 안되겠네 진짜. 제가 따끔한 한마디 할게요. 미션 있습니까? 지금 높아 끄게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바로 이가한테 전화 때려가지고 높아 끄게 하면 승리풍 있습니까? 씨발 승리풍 있습니까? 씨발 민심을 따르겠습니다.
형님. 어. 민심이 너무 안 좋습니다, 씨발. 왜 그래, 철거, 왜? 민심이 너무 안 좋습니다, 씨발. 철, 들어갔냐? 한잔했습니다. 어, 왜 그래, 뭐. 민심이 안 좋다고요, 민심이 안 좋습니다, 씨발. 왜 그 놈의 민심이 왜 이렇게 맨날 안 좋은 거야, 어? 지금 당장 노발을 끄십시오. 어, 뭐라고?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아니, 그니까 뭐가? 지금 당장 노빵을 끄십시오. 야, 지금 니 것만 안 들었어요. 지금 번갈아가면서 들고 있어요. 야! 아, 진짜 이거 이해 들어. 민심이 안 좋습니다.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그래, 아니, 니 거 20분도 안 나와. 20분도 안 나오고, 1분도 안 나오고, 30초도 안 나오고, 3초도 안 나오고, 이거는 지금 경고입니다. 경고입니다. 웃어. 웃어. 철구야. 경고입니다. 그래도 오늘 혼자 9,000명 찍었다. 그거는 내 알바 아닙니다. 웃어. 웃어. 철구 사랑한다. 웃어. 열심히 할게. 웃어. 철구야. 제가 꼭 내 키보드로 신고 버튼을 눌러야겠습니까? 아니지. 야, 이거. 네가 이거 하라고 했는 고생이. 나야 하지 말세요. 하지 말세요. 아니 말했죠. 계약 파기입니다. 계약 끊었습니다. 계약 파기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 녹방을 중지하십시오. 아야. 민심 재판이 들어갔습니다. 민심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 힘듭니다. 씨발 빨리 끊으십시오. 네. 알았어. 따고 틀게. 알겠습니다, 형님. 민심은 통했습니다. 민심은 이야! 민심은 통했습니다. 200개 철교 갑니까? 200개가 끝이 아닙니까? 끝이 아니죠. 200개가 와! 철교 침대위 철교 형이 500개 감당합니다. 철교 갑니까? 민심 변포 이야! 갑니까? 민심배도 갑니까?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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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와. 사이버트. 야. 앞으로 민심을 따르겠습니다. 씨발. 철구야, 민심을 따라라, 개새끼야. 민심을, 씨발, 따라라, 개새끼야. 앞으로 민심을 따르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뭐, 안 껐다고요? 잠시만요. 지금 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이광씨에게 전하겠습니다. 이광씨. 지금 보고 계시죠? 지금 보고 계시죠, 씨발. 지금 보고 계시죠? 잘 들으십시오. 이거는 부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경고이며,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당장 안 끊을 시에 제 손으로 신고 버튼 누르겠습니다. 민심은 통하는 법입니다. 끊으십시오. 자, 와, 500개? 와, 우리 카리야 고맙당. 카리야 고맙당. 아 그래, 이게 민심이다. 카리야, 네가 왜 욕하는지 알겠다. 카리야 이게 민심이다. 카리야, 내가 너 말을 빨리 믿었어야 했다. 카리야 고맙다, 씨발. 아 고맙다. 카리야 고맙다, 진짜로 고마워. 앞으로 너의 와, 우리 민심 재판 흥합니다. 너무나도 흥합니다. 와, 흥합니다. 또 별풍선 100개. 우리 또 대식이형님께서 별풍선 1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탐방하도록 할게요. 일단 감사드립니다, 씨발. 안녕.
무디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러브앤머니 좀 여러분들 내일 좀 많이 좀 봐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차 설마 별두상이요? 4개. 와 100개 감사드립니다. 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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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까 여러분들 갑니까 갑니까 정선언님 6개 감사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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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령이 10개 감사드립니다. 200만이 11개 감사드립니다. 영차 영차 12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접수령 10개 감사드립니다. 영차 영차 접수령님 13개 감사드립니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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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수령이 14개 감사드립니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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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령이 15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현이 10개 와 고르세님 50개 정수령이 16개 와 영차 영차 영와 100개 와 이띠말이 18개 17개 우리 또 대세는 철박이형님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8개까지 나왔는데요. 자 정선언님 19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백두사람은 처음으로 가나요? 나 진짜 백두사 안 받은 진짜 오래됐습니다. 다른 방송 맨날 나옵니다. 근데 내 방송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 많이 슬픕니다. 여러분들 진짜 슬픕니다. 한 번만 사주십시오. 자 백두사 와 대세는 철박이형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네? 설마 오늘도? 절수령이 22개 감사드립니다. 절수분이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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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4개 112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코끼리 걸음마형님 팬클럽 가입 와 저스러니 25개 감사드립니다. 영차 26개 감사드립니다. 영차 저 27개 감사드립니다. 와 28개 감사드립니다. 영차 29개 감사드립니다. 와 30개 감사드립니다. 와 저스러니 30개 감사드립니다. 영차 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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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적수령이 33개 감사 백두산 가나요? 여러분들 34개 감사드립니다. 설마 가나요? 우리 제설이 35개 감사합니다. 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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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개 감사합니다. 적수령님 제발 38개 감사 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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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개 씨발 감사드립니다. 영차 40개 씨발 감사드립니다. 40개 감사드립니다. 저스레 40방이 감사드립니다. 영차 영정스레 42개 감사드립니다. 저스업 저스업 저스저스 저스업 42개 44개 감사드립니다. 씨발 저스레 45개 감사합니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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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자 영차 영자 영차 영자 영차 영자 영차 영차, 영자, 영차, 영자 끝났습니까? 와, 와. 와,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 침대의 절구 형님, 와, 우리 침대의 절구 형님, 백개 안지 못해, 대우도 가지 마세요. 자, 가, 자, 분 바꾸겠습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백두산 한번 14개, 우리 주배 형님, 주배 형님, 우리 또 별풍선 백개. 감사합니다. 우리 주배형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배형님 또 별풍선 1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오지입니다. 씨발 너무나도 오지입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오늘 백두산 철구 처음으로 백두산 갑니까? 간다라 간다라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와.
오, 민심, 민심을 따라냅니다. 시바, 와, 46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시작됐습니다. 제가 오지게 백두산을 받음으로써 48개 질서는 잠시만요. 복음 오진 걸로 가기. 오진 걸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49개 감사합니다. 50개 감사드립니다. 전설이 형님, 39개 헤어진님, 행그로카이 감사합니다. 자, 영차 전설이 형님, 51개 감사드립니다. 영차 우정하겠습니다. 53개 감사드립니다. 영차 전설은요, 53개 감사합니다. 스님한테요, 54개 감사드립니다. 영차 전설은요, 56개 감사드립니다. 와, 전설은요, 57개 감사드립니다. 영차 와, 55개 감사합니다. 영차 78개 감사합니다. 79개 감사드립니다. 79개 감사드립니다. 영차 아, 요건 없는 거 아닙니다. 요건 영차 다시 감사드립니다. 영차 자신 가지만 감사합니다. 영차 아, 힘듭니다. 영차 82개 감사합니다. 영차 84개 감사드립니다. 아우자 영차 영차 86개 감사합니다. 영차 87개 감사드립니다. 영차 89개 감사드립니다. 90개 감사합니다. 아, 영차 92개 감사드립니다. 영차 93개 감사드립니다. 93개 감사드립니다. 아, 94개가 고지가 나가지 않았다. 영차 감사합니다. 96개 감사합니다. 아, 97개 감사합니다. 영차
됩니다. 그만하지. 가만히 보시바 없게. 이야! 신났다! 감사합니다, 준수리 형님. 감사합니다. 야, 이게 내 방에서 몇 년 만에 진짜 백두산이냐. 와, 아니 방송 안 할 거예요. 적설이 형님, 백두산, 여러분들 우리 적설이 형님께서 백두산을 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적스럽 갑시다. 적스럽 한개 힘들어까지 감사드리고요. 뭐할까요? 뭐할까요? 민심업, 민심업. 청구 형님, 뭐할까요? 아무거나 말씀해주세요. 군대 가지 마라, 재미없어. 군대는 가야 됩니다. 저는 삽질하러 가야 됩니다. 저는 완전 개또라이로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 군대로 가서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지만 1년 뒤에. 흐아사, 그만해. 시벌러마, 어그로 끌지 마세요. 지금 여기 백수상 이미 탔는데 어그로 끌고 있어요. 시벌 새끼. 자, 일단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구 형님. 원하는 거 있으시면 답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담배 한 대 빨고 탐방 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너무 많이 터졌는데 우리 적스리 형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철구 형님도 감사드리고요. 내역 공개는 이제 그만할게요. 내역 공개 때문에 예? 별풍선이 더 안 터집니다, 씨발. 내역 공개 하지 마세요. 내역 공개 하라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추천 좀 찍어주세요. 추천자가 14,000명입니다. 추천 좀 찍어주세요. 6,000개까지만 갑시다. 6,000개. 6,000개 갑시다. 렛츠고. 6,000개. 6,000개. 템트스 수익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얼마 버는지 아십니까? 90만원 벌어집니다. 예? 순 이익이 아니라 그냥 한 금액 90만원 벌었습니다. 씨발 완전히 개처망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씨발 됐습니까? 청기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천 좀 해주세요. 자 추천 좀 해주세요. 자 추천 좀 해주세요. 추천 좀 해주세요. 아 텐트스 말하니까 담배 한 대 빨고 싶 담배나 피워야겠다 씨발 아 적같아서 진짜 씨 짜증나서 못 해먹겠다 씨발 야 부럽다고요 형님 형님 텐트스 알바 모집합니다 알바 금액 시급 2,200원이에요 왜냐면 지금 사장이 한 달에 50만원 들고 가는데 알바가 50만원 넘을 수 없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시급 2,200원에 하루에 22,000원, 10시간 일해서. 한 달 하면 60만원입니다. 오직에 일합시다. 와, 우리 미니 형님께서 중계방에서 100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희발, 감사합니다. 김물기.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형님, 원하는 거 있으시면 닉네임에다가, 아이디에다가 원하는 거 말씀하셔가지고, 바로 철구한테 미션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야, 얘들아. 내 공채파동 좀 많이 사랑해줘. 나 진짜 많이, 아, 지금 많이 떨려요. 괜히 조망하면 나 진짜. 아 진짜 너무 많이 떠나요 낙타 먹방 하라고요? 낙타를 사세요 그러면 제가 하도록 할게요 낙타가 대한민국에 어딨어요 엉쩍이러 놀자니 별풍선 100개와 100개 감사드립니다 진짜로요 놀자 형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중계방에서 아 미션은 닉네임을 아이디 바꿔가지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별부상계 쏘시고요. 공식방송은요. 제가 내일 하는 거는 제가 기획하고 제가 MC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내일 제가 제 첫 작품 러브 앤 머니 용녀는 철과 네 용녀 형이 케미가 좋아가지고 저랑요 같이 하기로 했어요. 내일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많이 좀 사랑해주세요. 담배 한 대 빼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적수리 형님 아까 청구 형님 감사드립니다. 야 오늘 진짜 정말 대단하다. 민심 언니! 나가!
나갔어요. 337 쓰고 나갔어요.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짜로요. 소정이 왔다고? 매니저 어딨어? 아이디 뭔데? 소정아, 지금 내 마음 왔지? 오빠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고. 미안한데 오빠 진짜 이런 사람은 아니다. 미안하다. 대구에 감사한다. 오빠 원래 이런 사람 아니다. 소정아, 소정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뭐야 이러다. 아 국방님. 야 국방아, 소정아 오빠 원래 이런 사람 아니다. 오빠 원래 이런 사람 아니다. 소정아 오빠도 가오가 있다니까. 정아 왔나? 뭐 다들 아 그만하세요.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가오가 이겁니다. 그만하세요. 가오입니다. 남자는 가오입니다. 그만하세요. 소정아 눈 감아라. 소정아 눈 감아라. 그만하세요 씨발. 가오가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야 소정아 아니 뭔데. 소정아 아자리언니 안녕하세요. 야 우리 소정이 아이디 뭐고? 머니투영이 100개. 아 씨발 그만. 아 왜 자꾸 지저만 하세요 여자 앞에서요. 뭐 하려 그랬는데 왜 자꾸 지저라 그러세요. 아씨. 아 족깎네 씨. 야 소정이 아이디 뭐야? 소정이 아이디 뭔데? 야 얘들아 소정이 아이디를 불러봐라. 어? 소정아 며칠 새 전화번호 불러봐. 작업 아닙니다.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소정이가.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들리나? 네네. 소정아. 네. 오빠는 너를 좋아한다. 아 여자로서가 아니라 참으로 좋아. 성격을 보고. 아 감사합니다. 네가 내 옆에 있었을 때 정말 네. 좋았다. 아 감사합니다. 너 요즘 이광이랑 잘 되고 있나? 저요? 저가 아니라 소희죠. 뭐라고? 저가 아니라 소희죠. 뭐야? 너 누군데? 저 소정이요. 누군데 얘가? 네?
얘 누구야? 네? 아 잠시만요. 얘 누군데요? 야 반갑다. 아 몰랐다.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와. 아 참.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아! 참깨. 소정아. 소정아. 네. 그 너 소희랑 배프제. 네네. 그 너가 그때 문신한 그 사람인가? 네. 너가 내 옆에 있었던 그 사람인가? 네네. 이야, 소정아 너 어디 사니? 저야 역삼동으로 이사 왔어요. 역삼동, 역삼도 좋지. 역삼 떡볶이 맛있잖아. 네? 역삼 떡볶이. 안 먹어봤어요. 아이 그거 그거 먹으러 갈까? 야, 소희, 아, 소정아. 네네. 그, 소희가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이야. 소희요? 응, 왠 줄 알아? 아니요? 이희광이. 아, 네. 겉으로는 천사인 척 하지만 속으로는 악마다. 아. 여자를 갈아야 치운다. 뭔 말인 줄 아나? 아, 네. 이거는 네가 친구로서 옆에서 전해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얘가 거의 두 달 만에 여자가 바뀐다. 이관이 겉으로는 뭐 진짜 여자 없는 척, 여자한테 인기 없는 척 하지만 걔는 시청자를 사귀는 완전히 개 병신 찐따다. 진짜다. 아 이거 진짜다. 소희야. 아 소정아. 네네. 이거는 네가 친구로서 옆에서 이제 그거를 말해줘. 이관이랑 하면 안 된다. 아니 그 사귀면 안 된다고. 아. 뭔 말인 줄 알겠나? 네네. 네가 잘 전해줘. 네 알겠습니다. 소정아 이거 네 번호니? 네네. 오빠가 한 번씩 전화할게. 네 알겠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오빠한테 새벽이라도 전화하고. 알겠어. 전국 알아줄 거 없니? 없어요. 아 없어? 그런 거 필요하면 뭐 오빠 불러. 알겠습니다. 아니 이용각이라니요. 아니 장난이에요 장난. 아 걔가 나 몰랐어. 나 그 아 백호에 감사드립니다. 왈왈. 자 레오니 간편그럭까지 감사드리고요. 아 나 진짜 소 알았어. 나 그런지 알았어. 그 뭐야 기강형님 방송에서 맨날 이제 꼬실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 이제 탐방하도록 할게요.